다시 한번 할게요. 박수 안 치냐? 아, 우리 아버님 그렇게 심하게 인사하지 마시오. 목소리가 닿았으니 한마디 사람들의 그리는 서로 사랑을 해내며 모르는 척해 해드래요. 모르는 척해 해드래요. 그러다가 갑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시집 건널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자, 이럴 때 박수 치세요. 납조리도 화가 났어. 장가를 갔대. 장가 건널 첫날 밤에 알고 울었더래요. 까불이 마하는 합순이뿐이래요. 까불이 사랑해. 거기까지 갔대요. 거기까지 갔대요. 자, 천지사 때 세전을 갑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엉엉하게 제지사 때 딸이 있는데 구정에서도 제 딸인데 제일 예쁘다던데 아까 그 양반 호랑이라고 소문이 났어. 그렇지만 나는 애가 반다 보고 붙여라고 아름말사는 칠복이 놈이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염치 없지만 그때까지 뭘 사랑하오니 나 바빠도 건데 무슨 사진 찍는데 다음날 아침 용기를 내서 뛰어갔더니만 사모님 감사합니다. 걸걸걸 사모님 장동건한테 손짓풍경을 내걸거리네. 제지사태에 울긋들이 이야기도 보내기 전 얼굴만 맞았다고 넋두리 하네. 그렇지만 사위가 막무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육간 그쪽에 겨울을 벗어 머리 조하니 세상 편하게 맨날 걸렸듯이 좋아하셨네. 웃는 소리에 깜짝 놀랐어.
소리니까 색깔 사뿐사뿐 내게로 걸어왔어 차를 타네요 쉬고 나서 다시 용기 내시고 내게도 고마 천하의 호랑이 제지사 샤위 되고 예쁜 색신어들이 몹새란 놈도 밤새란 놈도 나를 구하니 일곱 개 복종에서 한 개가 화장하고 널려대겠지 널려대겠지 자 차렷! 차렷.